근데 요거 말로 한번 해보자. 그래? 내가 뭐 그게 뭐야? 아니 집에서 아까 테이프 진짜 아니 나 농담이잖아. 진짜 테이프야? 테이프 레코더야? 아, 난 농담할 에너지가 없어. 숨쉬기도 바빠. 자. 아날로그에서 녹음을 해놨고 이렇게 행운이 와. 야 이거 아직도 파는구나. 참는 일 했은 거야. 근데 아 왜 김태원 나올 거야 그게? 몰라요. 김태원 나왔어요. 그게 아무리 주위 시간이 변하고 아무리 주위에서 뭐 모든 것이 이렇게 색채가 변해도 전 친구는 그냥 계속 같은 색깔로 그냥 있고 그냥 뭐 늙어 죽을 때가 저럴 것 같아요. 저 아니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컴퓨터 하나 있으면 아니 컴퓨터가 진짜 모든 걸 다 지배하는 세상인데 컴퓨터는 벌써 30년 전에 해처리가 날 밝혀진다고 했는데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갔어. 신해철 씨가 90년대 초반에 이미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 커다란 키보드를 들고 역천동 우리 집까지 맨날 싸갖고 와. 좀 편하게 음악하게 해주고 싶어서. 저희 사부님이십니다. 아, 그렇죠. 그랬는데 제가 그걸 하다가 포기했어요. 디지털은 이제 끝. 마지막 남은 아날로그로 가기로. 뭐가 저렇게 당당하죠? 마지막 남은 아날로그로 가기로. 지금 녹음할 순 없어? 노래를? 응? 여기다가 노래를. 그거 마이크가 있어야지. 마이크 없니? 그건 여기다가 꽂아야 돼 또. 이 정도 되지 뭐 이거. 이 정도 되지. 이게... 키끝. 컴퓨터로 녹음해서 작업해 놓은 거를 아날로그 테이프로 녹음을 한다 옮겨가지고. 아 왜냐면 내가 이거를 가사 썼잖아. 그러니까 나는 이제 딱 붙일 수 있거든. 그 자료를 너한테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. 아 그래? 이걸 할까? 이거 틀어놓고. 그래 괜찮지? 넘어갔어. 또 넘어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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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생 이렇게 살아요. 3, 4. 아픔이란 두 글자 그리움이란 글자가 널 만나러 가는 길이 두근이다. 대감기 대감기 그렇게 하는 거 그냥? 그럼 이어갈 수 있어. 참, 야, 너무 무시하지 마 얘를. 지금도 그를 기다린다. 지를 따라 땡기면 돼요. 하긴.